펭수는 재밌습니다. 오늘도 펭수를 다 보고 자려고 했는데 뭔가에 홀린 듯이 컴퓨터로 향했습니다. 귀신 들린 것처럼 설계를 마치고 완성한 건 펭수였습니다. 펭수를 설계한 김에 가습기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건조한 계절이니까요. 곧 할로윈이니까 어두울 때는 재고 랜턴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펭귄 인큐베이터입니다. 여기에 참치, 설계한 파일, 그리고 기묘한 물건을 넣어주면 펭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갓 태어난 펭귄의 털이 무슨 색깔인지 아시나요? 바로 흰색입니다. 갓 태어난 펭귄은 눈동자가 없어서 앞을 볼 수도 없습니다. 펭귄은 겨울이 되면 검은색 털로 털갈이를 하는데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라카를 칠하겠습니다. 이제 좀 펭귄다워졌네요. 펭수가 앞을 볼 수 있게 눈동자도 넣어줍니다. 펭수의 눈은 동그랗고 희번뜩하고 초점이 없죠. 살인마의 눈, 흰색 물감에 피를 한 방울 섞어서 로제 소스를 만듭니다. 이 소스로 펭수 볼터치를 해줍니다. 혀도 꼼꼼히 색칠해주고요. 펭수 머리가 됐습니다. 이제 가습기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가습기는 가습기 케이스에 가습기 부품들을 넣어주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습기가 저렇게 생겼냐고요? 사실 이건 펭수의 등뼈입니다. 이건 밝기 센서입니다. 어두워지면 펭수가 재고 랜턴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펭수의 얼굴을 벗겨내고 안에다가 미리 만들어둔 LED를 설치해줄 겁니다. 펭수는 이제 밤에도 볼 수 있습니다. 펭수는 유튜버입니다. 목소리가 중요하단 얘기죠. 그래서 스피커를 넣어서 말을 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이 구멍에서 목소리가 나오겠죠? 이 스위치로 펭수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이 전자 모듈들이 펭수의 뇌를 대신해 줄 겁니다. 복잡한 전선들은 펭수의 신경이 돼줄 겁니다. 이제 뚜껑을 닫아주면 펭수의 머리가 완성됩니다. 머리가 완성됐으니까 영혼은 코딩으로 대신 넣어줍니다. 이제 펭수의 본체, 헤드셋을 만들겠습니다. 헤드셋은 미리 출력해놓은 부품에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 완성됩니다. 헤드셋을 펭수에게 씌워주면 펭수 재고 랜턴 가습기 완성입니다. 펭수 가습기는 적당한 그릇에 물을 부어주고 USB를 꽂아주면 가습기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뒤통수에 스위치를 누르면 노래도 할 수 있죠. 어둠이 깔리면 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다 만들었다. 이건 소름 끼치니까 넣어놔야지.